칠리서비언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은 6,6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증가했는데요. 업계 일각에선 올해 수출액이 1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과업체도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을 더욱더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한류의 바람을 타고 과자 기업들의 주가도 훨훨 날아오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우리나라 과자, K과자가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잘 팔린답니다. 인기도 많은 상황이라는데, 자, 이걸 신입사위원과 한번 분석해보고 종목까지 골라볼 텐데요. 자, 위원님, 음식료 업종 그중에서 과자 관련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이 음식료 업종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는데 이거 좀 우리나라 말고요. 네. 미국 시장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죠. 우리나라 시장의 음식료 업종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투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한번 없고. 라면 오르고 뭐 김밥 네. 오르고 관련된 거 한번 쭉 올랐다가 다시 쭉 조정받았잖아요. 네. 솔직히 인정은 해야죠. 이게 뭐 포장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이거 뭐 포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게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좀만 뒤집어보면 그러니까 딱 1초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어떤지 다 아는데 이거 숨길 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정을 해야죠. 예를 들어 오레오를 만드는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레이스를 만드는 펩시콜라 아니면 하겐다즈를 만드는 네. 예, 그 회사들 주가를 보면은 그냥 꾸준히 그냥 평생 그냥 오릅니다. 우상향하죠. 예,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들어가더라도 그냥 되게 기분 좋게 나는 오레오 좋아해서 오레오를 맨날 먹으면서 나는 내가 주가에 도움을 준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생활 속의 투자를 이어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생활 속에서 투자를 이어나가려다가 좋아하던 과자조차도 끊게 되는 일이. 네. 과자가 싫어지죠.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진짜로. 내가 열심히 비비고 만두를 맨날 먹었는데 왜 CJ제일제도 맨날. 올라가요, 그죠? 나 필요 없겠네. 비비고를 끊어버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 속의 투자를 아름답게 주식 투자로 연결해서 자본이익도 추구하고 내 삶의 어떤 그 즐거움도 가져가는 이게 어려워요. 형성이 사실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SPC 3립도 보시면은 그렇죠. 내가 아무리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를 열심히 가고 이래도 주가가 안 따라오면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삼양식품이 한번 보여준 그런 기세 그런 것들이 조금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뭐 아쉽게도 농심은 다시 주저앉았지만 삼양식품의 파괴력이 굉장히 삼양식품을 또 여기 지금 제가 이쪽 방송에서 네. 그때 얼마였네? 10만 원 아래에서 얘기했던 게 뭐 50만 원인가? 그렇죠.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K과자가 뭐 이만큼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초반의 내용은 비슷해요. 이제 삼양식품이 가기 전에 라면 수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고 그쵸.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라면이 또 뭐 이제 뭐 BTS는 이런 한류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 이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뭐 요런 소식부터 잔잔히 시작해서 불이 확 붙었거든요. 그렇죠. K과자도 일단은 그 집계 통계가 일단 좋게 나오고 수출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월 달부터 이번 달 9월 달까지 과자류 수출액 9월 달은 아직 안 갔으니까 8월 달 집계까지만 잘랐습니다. 네. 4억 9,420만 달러. 5억 달러가 다 됐는데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수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올해 이제 이게 1조 원을 초과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 라면은 올해 1조 5천억 원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라면이 과자류보다 한 5천억 원 정도 수출액이 앞서가고 있는데 농식품 품목 중에서 라면이 1위고요. 담배랑 전자담배를 합친 게 연초류라고 분류를 하는데 연초류가 수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K과자. 이게 농식품 품목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그 저변이 좀 적고 뭐 힘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K식품, 라면에 이어서 K과자가 한번 뜨기를. 아 그래도 좀 괜찮은 거 많거든요. 좀 맛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막 자꾸 일본 거를 옛날에 뭐 베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사실. 그때 일본 과자들 보면 너무 비슷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순수한 기술로 만든 것이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이렇다면은 K과자 테마주도 한번 예. 지금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예, 요 통계가 하나 나왔고요. 뭐
시장강에서는 단어 못 말하지만 이제 기업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심이나 삼양식품이 그 뒤로 이제 공장 증설 얘기가 나왔고 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렇죠? 지금 K도 여기도 똑같았거든요. 네네. 크라운제가라든가 롯데에서 지금 공장 증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업의 CEO가 나와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과자를 확대해보겠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긴 합니다. 뭔가 이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요소들은 있는데 네. 이게 수급하고 딱 분위기하고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삼양식품처럼 뭐가 딱 터져야 돼요. 뭐 그쵸. 유튜버들도 쏴줘야 되고 그쵸. SNS에서 예, 좀 지원 사격을 막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 유튜버 말고요. 막 외국 유튜버들이 예, 외국 유튜버들이 전혀 막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그게 빵 터져야 돼. 막 5천만 1억 조회수씩 터지면서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도화선이 붙을 그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차트 분석을 통해서는 조금 확률을 높일 수는 있는데 네. 예,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과자, 이 과자와 관련된 분위기도 지금 라면이 우리가 한번 주식 시장에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패턴과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신 의원님은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과자와 관련해서 어제 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최근에 과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자류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과자 관련된 기업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리오는 어제 3%가량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기관이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5거래일 가운데 4거래일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리오라면 대표적인 과자가 꼬북칩이죠. 꼬북칩에 이어 그래서 이제는 비초비가 해외 외국인들의 여행 필수 선물템으로 좀 꼽히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명동 거리를 돌아다니더라도 비초비를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곳이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120일선 시원하게 돌파했고요. 직접 고점 부근인 9만 5천 원선 부근까지 올라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크라운 혜택 같은 경우에도 전에 좀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일본과 태국, 중국 등에서 이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제품이 빼빼로가 있죠. 빼빼로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뉴진스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발맞춰서 어제도 주가가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전일 주가가 반응하긴 했습니다. 라면류뿐만 아니라 스낵의 인기도 이어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출이 한 16%가량 스낵 부분에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8월 초 고점 부근인 47만 원 선 터치한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음식류 업종, 그러니까 제과 부분보다는 라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가가 미리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과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고르게 훈풍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종목만 잘 선별한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과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어제 조금 움직임이 나온 상황인데 신 의원님과 그런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음식료든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수출 잘 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뭔가 이슈가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가진 기업 뭘로 볼까요? 네, 롯데웰푸드입니다. 롯데웰푸드? 근데 이때는 또 합쳐진 게 또 안 좋네요. 이게 차라리 지금 롯데삼강이랑 롯데제과랑 나뉘어 있었던 때면 네. 좋았는데 지금 워낙에 합치기 상장에서 밸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지금 왜냐하면 이게 롯데 삼강 쪽 때문에 이게 같이 가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빙그레랑 롯데웰푸드가 같이 움직였다 빠져버리는 바람에 지금 네. 주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빙가류가 한번 움직였었잖아요. 그때 그 저기 저 빙그레 메로나랑 이런 거 해가지고 롯데 삼강 그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올랐다가 반짝했다가 여름 들어서면서 다 꺾여가지고 밑으로 가가지고 지금 완전 수급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과자류 테마로 다시 오르려니까 이게
전에 매물 쌓여 있는 거를 다 돌파를 해야 되는 지금 힘든 모습이죠, 이게. 차라리 롯데 삼강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으면 그냥 롯데 삼강 아래 그냥 혼자 가고 지금 롯데 제가로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일단 빼빼로데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렇네요. 이게 하나의 또 이슈입니다. 네. 물론 뭐 빼빼로데이 가지고도 뭐 말이 많아요. 뭐 그걸 이거 꼭 이걸 해야 되냐 뭐 사행성이 어쩌고 하는데 뭐 이게 굉장히 좀 저기잖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자영업자분들도 조금 그 숨통 트이고 그렇죠. 네. 이런 거 이슈 이런 명절에 가면 그런데 뭐 이런 거 없으면은 사실 네. 뭐 일으킬 게 없어요 지금 사실. 그쵸. 그래서 지금 다들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조금 팔렸으면 좋겠고 어쨌든 빼빼로 수출액이 540억 원 지난해 나왔답니다. 2020년 대비해서 80%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불닭볶음면하고 비슷한 게 이제 김정수 그 저기 부회장 대표이사 부회장이 네. 그게 또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 스토리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불닭볶음면의 스토리가 뒤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 딸하고 김정수 부회장이 가가지고 불닭꼬치를 시장에서 먹다가 야, 이 불닭꼬치를 라면에 적용하면 어떨까? 그게 만들어진 스토리를 써도 좋아요. 만들어졌더라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장이 네. 터지려면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스토리라든가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수 부회장 월스트리트 저널이니 무슨 뭐 비즈니스 잡지니 전부 일면에 실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신동빈 회장이 각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원래 옛날부터 재가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랑 해태가 맨날 한국 시리즈에서 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롯데 해태 선수들이 서로의 껌을 씌우면은 바로 적입니다. 왕따였습니다. 롯데 해태 서로 껌끼리 그도 네. 그 정도로 롯데 해태의 자존심 싸움이 강한 쪽이 식품이었는데 신동빈 회장이 9월 3일 날 폴란드 바르샤바의 원롯데 식품 회사 전략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 가서 폴란드에 가가지고 현지 공장을 시찰했어요. 그 반도체 공장만큼 네, 식품 공장도 중앙에 하얀, 있다면 하얀 거 싹 다 입고 가가지고 예, 시찰을 했습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식품 공장을요. 그래서 지금 연매출 1조 원 넘는 메가 브랜드 육성을 하겠다 했는데 그 1조 원 넘는 메가 브랜드를 만들 아이템으로 빼빼로를 선정했어요. 뭐 물론 여기 이 밑에 댓글에는 안 좋은 댓글도 많이 있어요. 뭐 빼빼로 하나로 1조 원을 넘는 건 지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뭐 이런 데 한다니까 2035년까지 빼빼로 연매출 빼빼로 하나예요. 네, 다른 과자 합친 게 아니라 빼빼로 단일 품목 하나 가지고 1조를 하겠다는 거지. 네. 2035년에 목표는 크면 좋긴 하지만 앞으로 10년 네. 안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글로벌 탑 10에 든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레오나 치토스급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빼빼로 데이 이거는 이제 넘어서 빼빼로 데이 이걸로만 안 돼요. 그냥 연중 계속 사 먹어야 되고 그쵸. 다른 나라에서도 다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빼빼로 데이 슬로건이 쇼 유어 러브 위드 빼빼로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이제 보여줘라 해서 뭐 서로 나누면서 힘든 경기 상황이니까 세계인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이제 뭐 하나씩이라도 더 나눠서 이제 어떻게든 그 전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물도 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네 좀 믿고 어쨌든 우리가 응원해줘야겠죠.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슈가 대구에. 아 저도 옛날에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하도 안 되니까 제가 아까 그 아쉬워서 한 소리예요. 그 내가 사랑하는 기업을 사 먹으면서 투자해서 올라야 좋잖아요. 안 그러니까 좀 기분이 그러니까 얘기 드린 건데 이제는 좀 그래도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투자에 대해서 약간 자조 섞인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그쵸. 약간 패배주의에 젖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할 수 있다. 좀 이걸 힘을 실어줄 때가 아닌가. 네. 빼빼로 할 수 있다. 1조.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빼빼로 1조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또 글로벌 뭐 전 세계 시장에서 K과자의 뭔가 이슈머리를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의미에서 뉴진스를 뭐 모델로 선정하고 이런 투자를 하고 있겠죠. 자, 좋습니다. 롯데 웰푸드 한번 응원해 보겠고요.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K과자 우리 과자가 수출이 이렇게 잘 된답니다. 관련해서 네. 그럼 어떤 종목을 보실 거예요? 저는 과자 하면은 뭐 썬칩, 스윙칩, 오감자 등등등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 브랜드죠. 네. 짭짤한 걸 좋아하시는. 네, 오리온을 가져갔는데요. 네. 리가켄바이오의 최대 주주도 오리온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1월달에 리가켄바이오가 워낙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인수를 하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당시 인수하면서 오리온의 주가는 폭락세가 한번 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상반기에서 지금 하반기까지 주가 상승세가 쭉 나오면서 두 배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랐거든요. 시가총액도 코스닥에서 지금 5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뒤늦게에서야 오리온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 오리온의 M&A가 그래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리가켐 바이오는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성급금도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가켐 바이오를 공격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던 때에는 오리온의 현금 창출 능력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리온의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면 과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야라고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2021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매출액 자체가 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늘었고요. 영업이 역시도 3,700억대에서 지금 5,500억대까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16%대에서 17%대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도부터 한 번도 이 영업이익률이 14%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쟁 제과 업체들이 대부분 그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비해서 대조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리온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많이 낼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과자 이제 불량품이죠. 불량품이나 반품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안에 들어가는 마시멜로 있잖아요. 마시멜로가 동일하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기술을 도입을 해서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일정한 비율로 가운데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폐과율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네. 또한 이제 오리온은 이런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임직원들한테 성과를 갈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만이라도 잘하자 이게 쌓여서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났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이상적인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과자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 비초비가 지금 인기라고 합니다. 홍콩에 제니쿠키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과자류에서는 이렇게 좀 인기몰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네. 가져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힙은 이제 멋진 뭐 최신 유행이 밝은 이런 뜻이고 트랜지션은 전통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할매 유행 이래서 입맛도 이제 약과 이런 것들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룽지와 땅콩 강정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공장을 증설을 해야 할 만큼 지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의 주가 이제는 좀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해서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리온과 롯데엘푸드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우리 과자 관련된 종목들인데 좀 힘을 낼 수 있게 라면처럼 한번 K 과자도 터트려 보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